네, 안녕하십니까. 모든 주식을 빨갛게, 빨간 주식 이상로입니다. 자, 오늘은 자동차주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동차주들이 호실적이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또 하락폭이 최근에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뭔지, 어떻게 또 대응을 해야 될지, 실적이 좋은데 왜못 올라가는지, 여러모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그 8월 1일, 수출입 동향 지표가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유일하게 또 자동차 섹터가 또 수출이 늘어나면서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안에 내용을 한번 핵심 내용을 같이 한번 보시면, 자, 북미, 유럽으로의 친환경차, 자, SUV. SUV라는 키워드가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자, 일반적인 승용에 대한 부분보다는 이제 SUV가 단가가 높아요. 단가가. 단가가 높다 보니까 마진 폭이 개선됩니다. 마진 폭이 개선될 수 있는 여건이 있고, 친환경차라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얘기한 친환경차는 EV뿐만이 아니라 HEV, 자, 하이브리드, 자, 그리고 PHEV,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EV를 모두 다 총칭하는 것이 바로 이 친환경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더 고부가 가치군이에요. 고부가 가치에 대한 차량의 수출이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거는 긍정적인 요인입니다. 13개월 연속 수출의 플러스가 되었다. 15%. 자, 작년 7월 달에 자동차주들이 역대 1위를 또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에도 다시 한번 더 그것을 깰수 있을까 상당한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도 저희가 유튜브를 통해서 올려놨었는데, 그만큼 이제 관건은 그거보다 좋게 발표되느냐가 관건이다 말씀드렸다. 그죠? 지금 보면 자동차주가 이제 월 수출 증감률을 보시면, 자, 2023년도 3월 달에 63.6%, 4월 달 40%, 5월 달 49%, 6월 달 58%, 이번에도 15%가 증가하는 모습이 또 나타났습니다. 대신에 이제 우리가 7월 달 같은 경우에는 증가율은 조금 처지는, 그러니까 이제 꾸준하게 지금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다가 증가율은 조금 이렇게 완만하게 떨어지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밑에 도표로 잘 나타나 있는데, 월별 수출액을 보면 이번에는 이제 59억 달러, 그죠? 고전에는 지금 62억 달러. 되게 꾸준하게 지금 우상향이 조금 1월 달에 처지다가 이렇게 후반에 완만하게 올라오다가 지금 증감률은 좀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났고, 자, 대신에 우리가 전기차에 대한 월별 수출 및 증감률을 보더라도, 자, 지금 수출액 자체는 꾸준하게 좋아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13억 달러니까 그전에 지금 현재 작년 11월 달보다는 높은 부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신에 증감률은 조금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났다. 그러면 지금 역대 7월 달 순위만 보면 1위, 이번에 또 다시 한번더 1위를 기록했고, 기계업종은 2위를 기록했다라는 부분이었죠.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또한 가지 더 보시면요. 그러면 수치에 대한 부분으로 어떻게 달라졌느냐를 보면, 우선은 지금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이 미국과 유럽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7월 달이 전반적으로 국내에도 그렇고 해외 나라들도 수출이나 수입이 조금 줄었어요. 교역량이 좀 줄었습니다. 특히 이제 국내 교역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보기 위해 미국과에 대한 상대적인 수출이 가장 적었던 달 대비해서 7월 달에 대한 성과는 어떠냐, 그렇게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가장 적게 나왔던 것이 미국은 1월 달과 10월 달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유럽과에 대한 관계에서 가장 적게 수출을 기록했던 것이 1월 달과 11월 달과 그리고 8월 달이었습니다. 뭐 우리가 최근에 인도 시장이 또 뜬다고 하니까 인도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인도는 4월 달과 그리고 11월 달이 가장 적었습니다. 그럼 공통적으로 지금 보면 이제 8월 달, 10월 달, 11월 달, 1월 달, 그리고 4월 달.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그럼 이제 8월 달 지금 보면 이제 4,112. 그죠? 자, 그러면 자동차가 10월 달 4,912. 11월달 5,375, 1월달 4,981,
자, 그러면 제일 최소가 지금 4,112 정도 나온다, 그죠? 근데 요번에 얼마, 5,904. 야, 이 수출이 적었던 우리나라 기업들이, 우리나라가 수출이 적었던 부분에 대한 부분을 감안해서 보더라도 7월 달 성적은 대단히 좋다. 대단히 좋다. 90점 이상입니다. 자, 근데 대표님, 그런데 왜 고점이라면 지금 신고가를 경신을 해야 되는데 왜 주가는 빠집니까? 왜 빠집니까? 자, 첫 번째는 여기 요걸 보세요. 13개월 연속 수출이 플러스다. 지금 이제 우리가 2차 전지도 그렇고 2차 전지 양극재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계속 실적이 경신되고 있어요. 계속 우상향입니다. 자, 반도체는 바닥을 찍고 바닥에서 올라오는 기저효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우리가 현재 자동차와 양극재는 계속 플러스, 더 좋아지고 있어요. 그 한편에 우려감이 오히려 있는 거예요. 계속 좋아질 수 있을까? 거기에 환율 문제가 있죠. 자, 우리가 1분기, 2분기, 2분기는 환율이 조금 더 낮아졌어요. 평균 환율이 이제 1300원대에서 1290원, 1280원대까지 하다가, 근데 3분기 되니까 요즘에 1270원, 1280원대, 1260원까지도 보거든요. 그러니까 평균 환율 자체가 1270원, 80원 밴드라. 10원이라는 환율이 바뀔 때 영업이익이 과거에 1000억에서 2000억 바뀐다라는 뉴스도 있었습니다. 중앙일보자 뉴스. 자, 그런데 지금은 그러면 원화 약세여서 자동차가 마진이 좋았던 거 아닙니까? 시장은 그런 투자 심리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장 큰 이유는 자동차가 성장 줍니까? 이에 대한 의문 부호가 있어요. 자동차가 성장 줍니까?에 대한 의문 부호가 있어요. 우리가 2차 전지라는 것은 생각을 하면 성장주라고 대부분 다 생각을 하죠. 근데 자동차가 성장주냐는 거기에 대해서는 갈립니다. 왜 자동차가 성장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여기에서 저는 답변을 드리는 자동차도 성장주가 성장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는 시장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기술적 혁신이 들어왔다.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내연기관 엔진의 시대에서 모터의 시대로 바뀌고 있고, 거기에 전지의 시대 보고 있다. 휘발유 경유의 시대에서 전지의 시대로 바뀌어 나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술적 혁신, 내 생활의 체감, 이런 주도주의 요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성장주로 봐야 된다. 그러면 이런 실적에 대한 부분 자체가 8월달, 9월달, 10월달 조금 하락할 수 있어도 그 부분 자체는 제한적일 것이다. 그냥 주가가 빠진다는 것은 오히려 최근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일부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거고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저는 오히려 저가 매수를 동참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자, 아무 종목이나 사면 됩니까? 자, 또 그거는 아닙니다. 그죠? 그건 아닙니다.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느냐? 자, 우선은 자동차 부품주를 고를 때 제가 강조했던 내용이 뭐였어요? 첫 번째는 조지아와 엘라바마. 바로 미국의 IRA, 미국 IRA에 대해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기업을 먼저 봐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전장 부품 관련된 기업을 봐야 됩니다. 세 번째는 고성능 관련된 기업을 봐야 됩니다. SUV 시리즈에 들어가는 기업들을 봐야 된다. 또는 제네시스에 들어가는 기업들을 봐야 된다. 자, 여기에 해당하는 기업을 봐야 됩니다. 자, 국내에 자동차 부품주들 또다시 한번더이 그림이 나오는데, 자, 요 그림은 좀더큰 그림이 자동차 관련된 빨간 주식 내에 유튜브에 또 게시되어 있습니다. 그걸 반드시 참고하시고. 자, 여기 안에서 우리가 자동차 부품들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해당하는 기업은 몇 가지 없습니다. 그죠? 언급했던 내용들 있으니까 다시 한번 더 정리했던 내용을 보시길 바라겠고. 자, 그러면 오늘 전체적인 종목분들 한번 점검을 해본다면. 자, 우선 현대차 같은 경우에 지금
19만 2천 원까지 내려왔어요. 자, 내려왔는데 우리가 이 현대 기아차 처음 언급했던 가격이 얼마예요? 17만 원대 밑으로. 자, 17만 원대 불 들어왔죠? 그죠? 검색식에 추출됐던 게 17만 원대 밑으로는 좋은 가격대다. 그럼 단기적으로 지금 16만 5천 원부터 시작을 해서 21만 원까지 올라왔다. 그럼 얼마 올라간 거예요, 지금? 자, 21만 1,500원, 17만 원을 잡더라도, 자, 24%가 단기간에 올랐어요. 자, 단기간에 24% 올랐기 때문에 건전한 조정이 지금 들어온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현재, 이 구간, 그러니까 지금 현재 21만 원대에 대한 구간에서 이익 실현에 대한 물량이 있다, 없다? 지금 21만 원대에서 크게 물량이 터진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 말인 즉슨 이익 실현이 나오지 않았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지금 주가는 17만 원 선부터 여기 지금 현재 19만 2천 사이에서 지지를 받을 건데 그 지지점을 어디로 봐야 될 것인가? 자, 가장 좋은 지지점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은 한 18만 6천 원, 18만 5천 원 부근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떨어지는 이 장기평, 480선과 240선에 대한 요 사이에 공간에서 지금 현재는 좀 더 강한 지지점이 형성될 수 있다. 눌림목적인 가격이라 보고, 만약에 17만 밑으로 떨어진다, 이럴 일은 저는 없을 거라 보는데, 혹시나 떨어진다면 그때는 비중을 크게 실을 수 있는 자리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 장기 평선이 상당한 지지점에 대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자, 기아도 한번 같이 볼게요. 자, 기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최근에 한번 공략을 했던 부분이 요날 6월 7일 날 한번 공략을 했습니다. 요것도 이제 이 이후로 한 11% 정도가 지금 상승을 했고 다시 지금 현재 그 가격대에 왔는데, 자, 여기 추출됐던 때 마찬가지로 여기서 또 말씀을 드렸다, 그죠? 현재 이 가격대가 67,000원, 7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7만원 선에서 우리가 91,900원까지 갔다. 31% 올랐고요. 그러니까 단기간에 올랐기 때문에 또 조정이 나온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조정폭에 나오는 부분 자체에서 또 지지점을 한번 잡아본다면 고점에서 마찬가지로 이익 실현에 대한 물량이 그렇게 크게 나오지 않았다. 그럼 어딘가에서는 이제 지지가 된다는 건데, 자, 요 8만원대부터는 7만 5천원, 8만원 요 사이에는 우리가 또 눌림목에 대한 가격이라고 저는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현재 자동차주들은 앞에서 한 번도 이익 실현 못 하신 분들은 이번에 새롭게 좀 포트에 넣을 수 있는 기회가 오고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자동차주는 저는 앞으로도 상당히 유망하게 바뀔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고, 자, 현대 위아. 자, 협동 로봇 얘기하면 무조건 현대위아가 나옵니다. 자, 현대위아도 상당한 바닥권력에 대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자, 그리고 이제 현대 오토에버. 현대그룹주 내에서 유일하게 지금 신고가에 대한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는 기업인데, 자, 지금 자율주행 레벨 3가 지금 거기에 대한 부분이 이제 채택되는 차들이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현대위아가 현재는 재평가를 좀 받을 수 있어요. 2023년도에 3개 모델, 그 2024년도에 모델이 더 늘어나겠죠. 그런 과정들을 감안했을 때 현대위아에 대한, 현대 오토에버에 대한 재평가는 또 드러날 수 있다. 자, 현대모비스, 현대그룹의 지주사의 역할을 하는 기업입니다. 지금 단기간에 이것도 조금 올랐다 보니까 기울기 자체가 조금 완만하게 퍼지고 있는데, 현대차나 기아가 싫다 하시는 분들이 또 현대모비스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고, 현대글로비스 마찬가지입니다. 현대그룹주가 전체적으로 다 바뀔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현재 구간에서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저는 있다고 봐요. 자, HL만도 마찬가지죠. 지금 상당히 많이 빠져있는데 오히려 대형주들은 현재 이렇게 많이 빠졌을 때 기회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이 대형주는 빠질 때 사는 거다. 대형주는. 자, 여러분들보다 대주주들이 훨씬 더 걱정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만큼 많이 들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오히려 빠졌을 때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3분기, 4분기. 지금 현재 미국 IRA에 대해서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쪽이 2차전지와 자동차입니다. 신재생 에너지도 마찬가지. 거기에 현재 현대 기아차에 대한 생산량의 40%가 미국에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보면 주가는 하반 경기성을 띌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는 부분으로
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수출입 지표가 나왔었는데 그 지표를 분석하면서 우리가 한번 같이 보셨고, 자동차 부품주들도 마찬가지. 최근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이 나오는 거지, 지금 현재는 그 기업들도 실적은 대단히 좋다는 거 다시 한번 명심하시면서, 그런 부품주들은 다음에 또다시 한번더 특집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5월달 1등 한국경제TV에서, 자, 6월달 1등 2분기 전체 1위 상반기 베스트 파트너로 제가 또 선정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좋아요 구독하기 많이 해주시면 저에게 또큰 힘이 되니까 좋아요 구독하기도 많이 해주시고, 앞으로도 좋은 정보, 정확한 정보 제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